하루 일과 다 마치고 TV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먹방이 나오더라고요. 왜 아빠면 먹는 게 나오는 거야? 저도 맛있는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. 몇 시인가 확인해보니 12시. 무조건 지금 먹으면 살찌는 시간이었습니다. 만약에 시킨다면 뭐 시키지? 그러나 머릿속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떠오르고 있었고 상상하니까 더 배고파집니다. 하지만 최근에 조금 늘어난 제 체중을 생각하니 바로 식욕은 감퇴하는 듯 했습니다. 아니다. 됐다. 그냥 집에서 닭가슴살이나 먹어야지.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음식이나 요리해서 먹자고 생각하는데 아 뭐야 5일간 하지 않은 설거지거리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. 요리를 하려면 저걸 설거지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았습니다. 뼛속까지 피인 저는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 근데 내가 진짜 배고픈 게 맞는 건가? 그러다 문득 든 생각. 어느 사이트에서 봤는데 요즘 가짜 배고픔 판별법이라는 게 있대요. 내가 야식을 먹고 싶어서 배고픈 척하는 건지 진짜 배고파서 이러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과 그 음식을 먹었을 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면 진짜 배고픈 거. 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짜 배고픈 거. 저는 생각해보니까 가짜 배고픔인 것 같았습니다. 약간 힘든데? 참을 수 있을 듯? 그래서 참기로 했죠. 참아보자. 잠이나 자자. 무슨 지금 12시인데 야식이야. 배고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기에 잠을 청해봤습니다. 아 배고픈데? 근데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거 다 아시죠? 아니 배에서 꼬르륵, 배에서 꼬르륵 소리 짝꾸 나고 마라탕이랑 치킨 피자 생각나서 못 참겠습니다. 아 근데 이 시간에 야식 먹으면 100% 살찌는데. 야식은 너무 먹고 싶은데 살찌겠고 내 쪼꼬민이 너무 심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내린 저의 결론. 만약에 43kg 넘었으면 먹지 말고 42.9kg까지면 먹자. 제 야식은 이 체중계 달렸습니다. 지금 몸무게를 재서 43kg 이하면 먹... 아 이거 뭐야? 야식 먹으려다가 체중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. 어제까진 41kg였거든요? 어떻게 하루 만에 2kg가 찔 수 있죠? 이건 진짜 세상이 나를 억가는 거 아니면 답이 없다. 야식 먹고 싶은데? 아 배고파!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은 저는 지금 당장 야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밥을 먹지 않아서 지금 점심 저녁을 다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지면 입원을 하겠지. 입원을 하면 많이 못 움직이니까 살이 찌겠지. 그럼 어떻게 해도 살이 찌잖아. 정말 오랜 자기 합리화 끝에 내린 결론. 그럼 먹는 게 맞는 거 아닌가? 야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급 행복해집니다. 하지만 불현듯 떠오른 나의 체중. 아니 진짜 뭐래 미쳤나봐. 네 몸무게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? 야식 영상이나 봐야겠다.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먹방 영상을 보면서 배고픔을 달래보기로 결정합니다. 아 진짜 개맛있겠다. 배고파. 남들은 먹방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한다던데 저는 왜 먹방을 보면 더 배고픈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정상 아닌가? 와 창원이 형 진짜 개이쁘다. 먹방만 보고 있으면 계속 배고플 것 같아서 예쁘고 날씬한 여자 아이돌 직캠을 보면서 다이어트 자극을 받자고 마음먹었습니다. 저는 다이어트 자극이 돼서 배고픔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자존감만 더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후에 찾아온 다시 자기 합리화 시간.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난 지금 너무 불행하잖아. 근데 야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잖아. 그럼 야식을 먹어야지. 아니, 내가 나한테 이것도 못해줘? 아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.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. 배고파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. 아 싫어하는 사람이랑 먹는 생각해도 배고픈데? 이제는 진짜 배고픔이라고 확신합니다. 아, 싫어하는 사람과 배고픈데. 야식 먹는다는 생각을 해도 배고픈 걸 보니 이건 진짜 배고픔인 것 같습니다. 시키자. 정말 어쩔 수 없이 시키자. 이제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니까요. 뭐 먹지? 치킨. 근데 리뷰가 왜 이렇게 안 좋아? 여기 치킨집 가격이 너무 비싼데? 헐 여기 맛있겠다. 아, 배달팁 6,000원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그러면 떡볶이. 아니 무슨 떡볶이가 15,000원이야? 막상 시키려고 배달앱을 보니까 별점, 가격대, 배달비 등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. 결국 마라탕. 제가 자주 시키는 마라탕을 정했습니다. 그런데 시키려는 순간 문을 닫았습니다. 생각해보니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. 다 닫았네 진짜. 뭐 먹어야 돼 그러면? 아 이러다가 문 닫았겠는데 지금 12시 반임. 그럼 그냥 제일 싼 치킨이나 시켜야겠다. 치킨이 역시 야식엔 최고지. 아 배달비 6,000원 이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. 언제나 야식은 돌고 돌아 치킨입니다. 안 시켰다. 끝끝내 결제를 완료하고 주문 성공했습니다. 행복해. 치킨 왔다. 치킨 왔다.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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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역시 치킨은 닭다리죠. 오자마자 닭다리 잡고 한입 크게 베어물었습니다. 진짜 너무 단짠단짠 맛있고 행복했습니다.
그런데 몇 조각 먹으니 너무 배불러졌습니다. 배불러. 치킨 먹고 남은 흔적을 보니 내가 또 먹었구나 하면서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. 또 먹었네. 먹고 후회하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야식을 시켜 먹는 걸까요, 저는? 아씨, 나 몇 킬로지 지금? 배부르니까 정신이 말짱해져서 체중 걱정이 제발. 되기 시작했습니다. 진짜 제발. 부디 치킨이 체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 되었길 기도하며 체중계에 올랐습니다. 아 미친. 니네는 이런 거 먹지 마라.